국어를 가르치는 김우범입니다. 7월달 문법 아니 7월 고3 모의고사 문법 문제였고요. 부정문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그런데 지문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문제와 관련된 문만 좀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난이도가 좀 무탈한 문항이라 제 생각에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문항은 1, 2, 3등급을 가르는 어떤 그런 난이도 변경점이랄까요?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급은 3등급을 잡겠습니다. 좋고요. 예, 부정문 중에 안부정문에 대한 예가 있어야 됩니다. 예에 대한 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관련돼서 중세문법에 관한 좀 연계가 좀 있고요. 실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안부정문하고 좀 다른 곳인데 실제 문제풀에 있어서 예, 품사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야 되는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만 좀 간단하게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안부정문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뭐, 안부정문하고 못부정문이 있죠? 예. 근데, 그대로 화자의 의지부정, 그리고 형용사 일단은 단순부정입니다. 체어를 부정할 때가 있고, 용어를 부정할 때가 있는데, 약간 모양이 달라요. 체어 더하기 이다인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는, 천에 예, 복격조사 이 가가 붙고요. 그리고 아니다. 그래서 누구는 사람이다. 이걸 부정하려면 뭐가 된다는 거죠? 문승범 선생님. 누구는 사람이 아니다. 예,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용어를 부정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 뭐 잘 아시는 걸 겁니다. 안 하고 용어를 하는 거고요. 안 먹는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용은 어간에 예, 연결음이 지를 쓰고 아니하다. 예, 아까는 안 먹었다 라고 하면 지금 그때는 먹지 아니하다, 보통 줄여서 먹지 않다 라고 하죠. 그렇죠. 예, 좀 이런 부분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쪽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면 이제 15세기 생각하시면 되는요. 중세고에는 좀 이런 편이야. 현대문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죠. 어때요? 되게 어색하죠? 그렇죠? 안새 신발.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어요. 즉, 이 부정부사 안이 수식어 앞에도 놓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똑같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 안타가 뭐 지 안타 이런 식으로 약간 소소하게 다르긴 한데 그렇고, 또 하나는 이건 뭔가요? 공부. 예, 하다의 형태로 뭐 생각하다, 식사하다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앞에 체언이 한자일 경우일 때 여기에 지금 안이를 쓰는 이 사이에 예,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전부고요. 문제를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근데 실은요, 좀 이걸 설명하기는 했지만은, 1, 2, 3등급이 지금 이걸 몰라서 설명하냐? 그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 등급이 아는 지식은 다 생략하고 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너무 짧아져서요. 간단히 좀 얘기를 했고요. 예, 보기에 지금 놓여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시작하십니다. 예, 보면은 감히 놓지 아니하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번 선지를 보면 C가 되어 있는데
C가 묘법이 둘 아니면 세 아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A와 C를 보니 안 부정문이 용언과 체언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데 모두 사용됐답니다. 예, 문승범 선생님. A가 용언 뭐를 부정했죠? 예, 노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에서는 체험 뭐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둘, 셋. 예.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A와 D를 보니, A는 생략하겠습니다. D를 보니, 안 부정문이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A를 보면, 아니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냥 현대문으로 적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C는 지금 뭐라고 되어있나요? 아니, D는 뭐라고 되어있나요? 세외 북적인 딸, 아니 오리까? 라고 되어있습니다. 밑에 현대어 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오겠습니까? 라고 되어있죠. 예, 그래서 평서문, 음영문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와 E를 보니, 예, 안 부정문이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에서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놓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예, A가 긴 부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E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싫음 아니 홀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에다가 용은, 그렇죠? 아니 하다. 예, 이건 짧은 부정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 B하고 E를 보니, 안 부정문이 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부정을 나타내는데 모두 사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티, 아, 아니요. B였죠. 죄송합니다. 비록 아니 여러 날이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무슨 무슨 여러가 품사가 뭐나요? 여러 부사입니다. 여러가 부사인가요? 여러가 뭘 꾸미나요? 예, 여러가 나를 꾸미죠. 자, 그 다음에 이를 보니, 자, 근데 이를 아까 봤는데 아니 홀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아니가 지금 뭘 부정하고 있죠? 아니 뭘 수식하고, 아니 뭘 부정하고 있나요? 아니가? 아니가. 예, 하다의 품사가 뭔가요? 예, 아까 부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맞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다음 5번에 C와 E를 보니 안 부정문이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데 모두 사용되고 있다라고 씁니다. 예,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다. 내가 나는 둘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는 아니 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쪽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해설은 이 정도로 되고요. 부정문은 이제 문법 요소 안에 들어가는데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못부정문하고 안부정문이 있는 거고 하위 등급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안부정문 위주로 나왔는데 예,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못부정문까지. 그러니까 저기 앞에 지문이 있거든요. 아까 지문이 있었잖아요.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걸 좀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선에서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요. 고전 문법. 이게 지금 고전 문법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무조건 나오는 건데 그쪽으로 보지 않고요. 이제 안부정문, 못부정문이라는 문법 요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출제율이 다른 것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의문 변동이라든가, 예, 문장의 짜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많지는 않고요. 난이도는 상위 등급한테는 굉장히 무탈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